이 그림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수레바퀴 그림입니다. 이 수레바퀴의 그림에 감춰진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. 여기 닭이 있고, 여기 공작이 있습니다. 모든 종교에서는 두 증인을 일컫는데, 닭은 프랑스가 국조가 닭입니다. 그래서 프랑스에서 낳은 미륵, 한 미륵을 뜻하는 것이고, 공작은 동방에서 낳은 신선을 뜻하는 것입니다. 여기 보면은 모래시계가 있는데, 이두 증인의 역사는 1260일간 맡은 사명입니다. 이 역사가 시작되면서 1260일간 보장받은 기간 동안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역사입니다. 이 역사는 아주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제트기를 그려놓은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역사는 불교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새을자가 두개 겹쳐진 새를 그려놓은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역사는 38선의 그 자하도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새우잡이 배를 여기다 그려놨습니다. 새우잡이 배입니다. 역시 자하도는 자주색 새우 섬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. 새우를 그려놨습니다. 그리고 이 역사는 방주의 역사다. 그래서 배를 여기다 그려놓은 것입니다. 인류 구원의 방주의 역사다 이런 뜻입니다. 이산 이제 언덕 아리랑 고개의 역사인데 이 고개만 무사히 넘으면은 인류는 이제 낙원 세상으로 다 들어섭니다. 이 은하권 문명으로 이르게 돼서 과학기술로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이쪽에 사자가 개 임금을 데리고 내려갑니다. 폭력의 사자가 개 임금을 데리고 이제 굴레의 수레바퀴에서 내려가는 것입니다. 이제. 그리고 이제 뱀이 오르는데 이 뱀의 뜻은 뱀은 DNA를 뜻합니다. 뱀이 두 마리가 꼬여 있는 것은 DNA 이중 나선을 뜻하는 것이죠. 그래서 뱀은 DNA를 뜻하고 DNA는 곧 창조주를 뜻하는 것입니다. 이 용화 세계는 창조주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역사입니다. 그래서 하늘에서 이 수레바퀴의 핸들을 잡고 역사를 조절해 나가는 것입니다. 조정해서 운영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. 여기 이분이 맨발에 보배의 구슬을 걸어모으고 있습니다. 이 추수의 역사입니다. 보배를 걸어모으는 추수의 역사입니다. 이분은 삼조고 임금으로서 모든 종교에서 오시기를 한 분을 일컫는 것입니다. 다시 오시는 임금, 재림이죠. 다시 오시는 임금입니다.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절대적 비폭력의 실천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. 예수님 믿음의 증표는 절대적 비폭력입니다. 예수님을 말만 나는 믿는다, 믿는다 해서는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진정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. 그 믿음의 증표는 절대적 비폭력,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. 깊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. 사랑의 매란 없습니다. 모두 폭력입니다.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